대표적인 농촌 계몽 소설 심훈의 상록수. 이 소설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꾸어야 옳을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 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했던 최용신. 그녀가 농촌 계몽운동에 눈을 뜨게 된 건 협성신학교의 황혜덕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부터였는데요. 협성신학교의 농촌문제연구과를 개설하고 황혜덕을 교수로 임명해 많은 신학생들을 농촌으로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협성여자신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안나 채핀 선교사입니다. 1913년 남편 빅터 채핀과 동생 로사 베어와 함께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안나 채핀 선교사. 내한한 지 3년 만에 남편은 심장병으로 소천했습니다. 하지만 안나 채핀 선교사는 귀국하지 않고 한국 땅에 남아 사역을 계속하는데요. 당시에는 남자 선교사들이 부녀자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워 남자들만 상대하는 사랑방 선교를 주로 했고 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방 선교는 전도 부인들이 담당했는데요. 안나 채핀 선교사는 전도 부인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부인 성경학원의 교장이 되어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부인 성경학원은 1921년 감리교 협성 여자신학교가 되는데요.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 교육기관입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여자 목사로 안수를 받았고 또 1931년 협성 여자신학교를 협성신학교로 통합시키면서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을 추진시켰습니다. 안나 채핀 선교사는 농촌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신학교에서 배출된 기독교 여성 지도력이 농촌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농촌 문제 연구과를 개설했고 황혜덕 씨를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 김노득, 최용신 등이 농촌 운동에 투신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황혜덕 교수와 제자들을 통해 농촌 선교의 씨앗이 수없이 뿌려졌습니다. 여성 선교와 여성 목회자 양성, 그리고 농촌 선교. 한국에선 가장 척박한 이 분야들을 가장 먼저 개척해놓고 또다시 좁은 길을 찾아 나아갔던 채핀 선교사. 1936년엔 홀로 만주로 건너가 만주 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역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1938년 동생 로사베어 선교사의 소천으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동생의 못다한 사역을 잊기 위해서였죠. 언니 부부와 함께 한국 땅을 밟았던 로사베어 선교사는 태화 여자관에서 배우지 못한 가정주부들과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요. 24년을 한결같이 헌신하다 병에 걸려 안타깝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동생의 못다한 사역을 이어가던 안나 채핀 선교사는 1948년에 한국 선교 35주년을 맞이하는데요. 그 기념식과 회갑을 준비하는 모임에서 채핀 선교사는 성대한 잔치 대신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무이탁 여전도사의 안식처를 건립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결국 설립기금이 모금되었고 채부인 선교기념 여전도인 안식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모든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전쟁 이후에 안나 채핀 선교사는 더 바빠졌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안나 채핀 부사님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고아들과 미망인이 된 여러 여성들을 안타까이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자를 조달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 보이겠던 보이지 않게 후원해 주기도 하고, 고아원 설립을 위해 또한 미망이 된 분들을 위해서는 모자원을 설립하는 일도 많이 하게 됐죠. 1913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아 1962년 귀국하기까지 무려 49년을 한국인과 함께 호흡했던 안나 채핀 선교사. 남편 빅터 채핀과 동생 로사 베어와 함께 한국 땅에 묻힌 그녀를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누구에게나 믿어온 이, 공평한 분,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어른. 그녀는 진정으로 한국을 아끼는 선교사였습니다.